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광주광역시 여행영상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관광송을 이용한 영상공모전입니다. 광주에는 평화의 소녀상이 9마다 있습니다. 평화와 인권의 상징이지요. 임방우 선생님의 동상도 보았습니다. 못다 핀 꽃을 피우리라. 소녀상이 보이시지요. 한 손에는 치마를 쥐어짰지만 한 손에는 미래를 향하여 손을 뻗었습니다. 못다 핀 꽃을 꼭 피우리라는 노란색 추모 리본이 보이고 있습니다. 임방원 선생님의 동상입니다. 광주가 낳은 명창이십니다. 광주는 문화와 예술의 도시지요. 송정 매일시장에도 갔습니다. 친절한 주인의 솜씨가 돋보이는 시장이었습니다. 송정 매일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흥정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싱싱한 해산물도 보입니다. 주인장의 솜씨가 돋보이는 가게에서 상품을 샀습니다. 코로나를 예방하는 칸막이가 돋보이는 음식점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돈가스와 한우 갈비탕을 먹었습니다. 식물을 좋아하는 카페에서 커피도 마셨습니다. 토마토 생과일 주스가 보이시지요? 돈가스와 한우 갈비탕입니다. 아들이 돈가스를 먹으면서 참 좋아했습니다. 뼈 해장국도 보이시지요? 뼈가 정말 많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카페에는 식물이 정말 많았습니다. 생과일 주스를 먹으면서 꽃을 잘 관찰했습니다. 주인장이 생과일 주스를 만들고 계십니다. 오픈 특가로 찾아간 호텔은 정말 깨끗했습니다. 우아한 광산구의 거리를 보고 계십니다. 호텔이 보이시지요? 차를 전시해 놓을 만큼 정말 깨끗하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광주 광역시 지정 크린 숙박업소라고 합니다. 카페도 보이시지요? 굉장히 환상적이었습니다. 멋있는 노송도 보이시지요? 석조물도 보이시지요? 석등에 등불이 반짝반짝이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하는 야구장에도 갔습니다. 얼른 코로나가 끝나서 관중들이 꽉 찬 야구장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야구 선수들의 열정이 가득한 야구장입니다. 올해는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하기를 바랍니다.